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팬텀의 크리스틴 바의 역을 맡은 소프라노 임자리입니다. 저희 뮤지컬 팬텀은 2015년에 초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2회, 3회, 이번이 4연째인데요. 이 네 번째 시즌도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깊은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백스테이지를 구경시켜드리면 어떨까 해요. 자, 팬텀 관계자의 출입 금지이기 때문에 저희 코드가 있어요. 제가 몰래 돌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체온 체크를 해야겠죠? 36.3도. 그러면 자기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적고요. 서명을 해서 누가 체온 체크를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역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고요. 오전 오후로 두 번씩 할 때마다 또 들어올 때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팬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스통 원작의 오페라 유령을 그 원작으로 하는데 많이 이 극을 위해 각색이 돼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이랑은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팬텀이 정말 두려운 인물뿐이 아니라 어떤 왜 그런 두려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뮤지컬 무대에서 발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틴이 정말 데뷔하게 되는 극장에서의 오페라도 볼 수 있는, 아 오페라가 이런 거구나,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종합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복도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이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 복도에 쭉 보시면 의상들이 걸려 있어요. 체인지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도에 옷을 착착 걸어뒀다가 우리 옷 입혀주시는 드레서분들이나 저희가 또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팬텀 분장실 옆이기 때문에 박은태 배우님, 카이 배우님, 주현 배우님의 팬텀 의상들이 걸려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근데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입어볼까요? 감히? 저도 말만 들어가지고 제가 끌릴 것 같긴 한데, 카이 배우님의 우와, 이렇게 무거운 걸 입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정말 화려한 크리스틴 의상보다 정말 화려하네요. 매일매일 의상을 손질해주시고 이렇게 아이들 진열해 놓으셔가지고 저희가 빨리빨리 체인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여기 또 다른 우리 앙상블 배우님들 의상들이 있고, 카를로타의 의상들이 이렇게 보이죠? 카를로타는 막 오페라한 옷을 되게 많이 갈아입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벌 의상들이 있어요. 크리스틴보다 훨씬 더 의상들이 화려하고 예쁘죠? 다음은 드디어 크리스틴들의 의상입니다. 저희 네 명의 이름이 이렇게 써있고요. 첫 번째 의상은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공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안 걸려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의상, 1막에 나오는 이 의상이 허리가 되게 타이트하게 조여지기 때문에 사실 1막 시작하기 전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좀 배를 비워야지 안 그러면 옷이 맞지 않는 수도 있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여기 걸려있지 않은 2막의 의상은 하이웨이스트로 이렇게 퍼져있기 때문에 조금 뭘 먹어도 표시는 안 나는데, 근데 저희가 이막 좀 누워있는 신이 많아서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졸리죠. 여기 또 나머지는 이제 의상, 앙상블 분들의 의상이 또 되게 많이 걸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발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크리스틴도 가발을 많이 체인지하고
비스트로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예쁘게 장식도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장식이 걸려있는 사람이 공연하는 날입니다. 인선에 신영숙과 신영숙 배우님, 주화 배우님 가르마가 다르죠? 가르마 보면 어떤 배우님들이 하시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5층에 저한테 최애 가발을 골라보라고 하면요, 저는 이 가발을 걸겠습니다. 늘 참나던 가발인데 어떻게 쓰는지. 카를로타가 독약을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우리 이 머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님처럼 보는 예쁜 컨디션 어때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쪽 편을 카메라를 돌려주시면 남자 배우님들, 남자 앙상블 배우님들의 옷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앙상블 배우님들 중에서는 정말 체인지가 되게 많은 분은 최대 11벌을 입으신대요. 여자 앙상블이기 때문에 위층에 옷이 있어서 여기 넣는데, 남자 배우님들은 퀵체인지 때 방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복도에서 입으시기 때문에 옷 벗으시면 난무하는 그 자리를 확 지나서 저도 체인지하러 가기를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강 배우, 형준 배우, 원혁 배우, 대승 배우, 이모 배우, 원종 배우, 되게 많은, 여기를 보면 아, 이 배우가 옷이 몇 벌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딱 지내시게 되죠. 그리고 가끔 발레리노들이 여기서 이 정말 좁은 데서도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트를 또 써놓는 우리 훈 같은, 고훈 같은 배우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이때 더 잘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자기 스스로 체크하고 여기서 막 푸시업도 하더라고요. 어떻겠지? 저는 두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옆에서 막 자기 체력 단련도 하고. 정말 이 복도가 넓지 않은 복도인 것 같은데 아마 무대 위에서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마술 같은 복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수에 위치한 역대인데요. 여기 제가 누워서 등장하는 침대가 있어요. 파리의 얼굴 없는 천사들이 저를 이렇게 눕혀주죠. 가끔 이렇게 눕는데 자리가 잘 안 잡힐 때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여기 푹신한 편이에요. 여기 저와 다르게 이렇게 누웠을 때 이상하게 누워주면 커튼이 가려졌을 때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여서 좀 편안한 자세를 찾기도 하고, 되게 오래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방금 깬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정말 있어요. 아, 피크닉 씬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팬텀과 드디어 데이트하는 첫 장면, 그 장면 전에 저는 이렇게 잠이 들고 있는, 제가 먼저 타고 침대를 옮겨주세요. 되게 빠른 속도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람 때문에 머리가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켜졌어요, 조명. 근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체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같이 나갑니다. 여기도 LED 자라난 지하세계의 LED 공간인데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줬고, 자신은 정말 물 보고 자기 얼굴 보고 놀랬지만 엄마는 너무너무 예뻐했던 그런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벨라도가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막 초가 이렇게 켜지고, 여기 나중에 카리에가 쫙 가면 그림이 되죠.
이 줄이 있는 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수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당겨주시는 거거든요. 박자에 맞춰가지고 쫙 할 때 이렇게 쫙 열리게 돼요. 그러면 저희 초연 때부터 벨라도바를 해오셨던 발레리나 김주원 씨의 초상화가 이렇게 정말 실제 초상화가 걸리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받고 저런 목소리를 가졌던 따뜻한 엄마 같은 사랑을 메리는 늘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이따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 건 바로 펜타미타는 이막의 배입니다. 저 이거 제가 맨날 타긴 하는데 이곳이 저희가 편안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누워보면 다리를 꼬부리고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오래 앉아있기가 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또 마이크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드디어 팬텀 자리에 한번 감히 올라타보겠습니다. 자동이 아니라요. 팬텀이 이막에 그 긴 아리아를 하면서 노래를 혼자 하면서 이거를 진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향도 되고 앞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와!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가르쳐주세요. 아, 스위치가 안 올라가. 오! 와, 나 잘하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펜타미타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샹둥이 있으면 이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펜텀들이 굉장히 노래를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누워있는 크리스틱이 침을 틀 때가 가끔 한데요.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 자기의 지하 세계로 크리스틱을 정말 초대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내 인생 이 동반자, 내 음악인 크리스틴을 지하세계로 데려가는 너무너무나 뜻깊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세계의 얼굴 없는 천사들, 얼굴 없는 그 친구들이 같이 맞아주고 심지어 이 배가 산으로 가면 배를 끌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수동이기 때문에 가끔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뒤에 보시는 테이블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장면에서 물론 따라떴다가 트라비아타 주인공이죠. 그녀가 만든 그 파티 장면에 되게 화려한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에 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오페라가 망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등장하는 쥐인데요. 나 저는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무겁진 않은가 봐요. 감독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무겁죠? 네. 그래서 무대에서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사실은 저 쥐 밑에 철사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무대 전환수분들, 무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서 쥐를 이렇게 정말 수동으로 움직이시는 건데요. 제가 레슨 장면 할 때 이렇게 뒤에서 보면 정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위에서 와서 좀 무섭거든요. 실제 오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진짜 공연이 다 망쳐지겠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트라비아타의 파티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 중앙으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 팬텀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특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바로 파리 오페라 극장의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는요, 정말 파리 오페라 극장의 관객석 중앙에 걸려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무대에 누워서 죽은 장면으로 에우리디체의 노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 샹들리에를 한없이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진짜 몇 년 후에 이 오페라 극장의 배경이 이 작품을 하게 될 줄 몰랐죠. 이 샹들리에는 당시에 정말 전기로만 이렇게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파리의 이슈가 되었었나 봐요. 근데 이 무게만 해도 엄청났다. 20 아니고요. 200kg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제작을 하면 얼마나 들었을지. 역시
200원 아니고요.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 정말 센텀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에서 막 놀라고 그런 장면을 해요. 제가 막 티타니아를 하다가 카를로타가 준 독약을 먹고 나서 목소리가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독약 때문에 쓰러지는 장면에 그걸 팬텀이 저 위에서 보고 줄을 끊어서 샹들리에를 떨어뜨리는 너무 슬픈가요? 그래서 저는 막 와 어떡해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감나게 늘 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이 샹들리에가 떨어질 때 팍팍팍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데 그 장면을 연출해 주시는 화약 감독님 한번 모셔보면 어떨지. 감독님! 안녕하세요. 공연 중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되게 궁금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화약을 새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예. 새로. 어디에 넣으신지 궁금해요. 여기 쪽에다가 세 군데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아, 예. 저 그거 해볼게요. 지금 이거 어제 사용한 거고요. 치운다고. 화약을 설치하신 데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안전 때문에 되게 많이 신경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면에 중요하게 있으신가요? 뭐 일차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화약을 제조를 해야 되고요. 제조할 때요? 그렇죠. 어쨌든 그간에 테스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불꽃이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그렇네요. 불꽃이 너무 많이 튀면 위험해지니까. 네, 이쪽으로 또 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호막을 이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있나요? 예, 다른 곳으로 비상되지 않도록. 직접 보여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무대 중앙에서 보면요. 우리가 뛰어앉기를 해서 빈 좌석이 있긴 하지만 그 좌석을 제외하고는 전석 매진. 그 좌석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스크 쓰시고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그 광경이 제가 샹들리에를 보고 그런 대사라거든요. 아버지랑 전 저 샹들리에를 처음 봤을 때 세상에서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샹들리에가 예쁘게 있고 그 밑에 가득 채운 관객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할 때 관객까지 포함해서 대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또 재미난 장면으로 이동해 볼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 크리스틴들은 주로 이렇게 옆좌석에 타거나 누워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요. 짜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샹둥백장이 자랑하는 자동차입니다. 자기 자동차예요. 제1막에서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여인들을 뒤에 태우고 가기도 하고요. 직접 운전하지 않고 그때는 또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크리스틴과 비스트로의 멋진 장면을 성공적으로 데뷔를 끝내고 계약서도 따내고 막 이런 다음에는 크리스틴만 데리고 둘만의 데이트지로 향합니다.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요. 제가 여기 타고 샹둥백장이 여기 타고 샹둥백장이 가고 다니는 지팡이. 그리고 저는 옆자리로 타는데 제가 오늘은 한번 앞자리에 타보겠습니다. 이 자동차도 자동 아니라 수동인데요. 먼저 짜잔 짜잔 헤드라이트와 옆라이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자동차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이거를
어떻게 백장님들은 막 대사를 하면서 애드립을 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이번 시즌에 처음 공연이 올라갔을 때 자동차가 갑자기 연음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방황을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다가 샹동백작이 아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자연스럽게 문의 앞으로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 이후로 하지만 이 자동차는 아주 아주 잘 나가고 있답니다. 백작들이 샹동백작들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는 애드립이 또 우리 뮤지컬 팬텀의 아주 그런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을 선사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무대 위에서는 보실 수 없는 소품이고요. 소품도 아니고 장소인데 바로 퀵 체인지룸이에요. 여자들만, 여배우들만 들어가서 하는 퀵 체인지룸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작은 곳이거든요. 들어서 보시면. 그래서 그날 체인지 해야 되는 의상들만 재현을 해볼게요. 한 씬이 끝나면 제가 100m 달리기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따따따따따 옷이 풀리면서 옷이 쫙 벗겨지고 쫙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제가 이 퀵체인지를 할 때 지금은 좀 덜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돼서 깔깔깔깔 계속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1분 만에 옷 체인지가 다 되고 머리도 앉아가지고 같이 가발을 써주시고 그 사이에 물을 주시면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티슈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짜잔 하고 나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악보 가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악보 가방 앞에는 되게 재밌죠? Publishing 도레미 뮤직이라고 써있어요. Publishing은 영어고 도레미는 우리가 아는 도레미고 뮤직은 뮤직 음악의 불어인데요. 여러 가지 말이 섞였네요. 그래서 앞뒤를 알 수 있게 이 앞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악보가 거꾸로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등장을 해서 악보가 오로지 얘만 가지고 지탱을 하고 짜잔 열면 이렇게 악보가 들어있습니다. 거스름돈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동전이 얘네는 다 붙어있어서 동전을 받고 딱 놓으면 쨍그랑 소리가 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당시마다 필요한 숫자들을 처음에 디자인해갖고 악보를 판매진이에요 얘기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놓지 않으면 파리의 멜로디 첫 씬에 노래하면서 하는 연기들이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서 꼬이기 쉬우니까 차례차례 하고요. 잘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파리만의 멜로디를 갑니다. 여기 보시면 왜 팬텀의 가면이 여기 하나만 딱 놓여있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 더블 역할을 하는 팬텀들이 팬텀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날 때 혼자 다 못하니까 그 팬텀 더블 역할들이 쓰는 팬텀의 가면입니다.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파티 장면이나 오페라의 리셉션에 등장하는 잔들인데요. 이 잔들이 이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게 무거운데 자석이고요. 안 쏟아지게 이렇게 안전하게 흘러갑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카를로타가 독이야. 카를로타가 독을 타가지고 크리스틴한테 주는데요. 탄 다음에 가슴에 쓱 집어넣고 나 오늘 이거 없이 노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장면이에요. 제자리 잘 봐요.
하고. 자,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팬텀들의 가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팬텀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을 쓰는데요. 우리 크리스틴과 이야기하거나 노래할 때는 주로 이런 그냥 하얀 가면을 쓰고요. 화가 날 때 빨간색 분노의 가면도 있고 굉장히 더 무서워 보이죠. 그리고 되게 고급진 가면, 이 가면은 제가 정말 고급지다고 생각했던 가면이에요. 안에 보면 규, 그래서 오늘 공연하는 귀한 배우님의 가발입니다. 이거 한번 써봐도 되나? 말씀하지 마세요. 짜잔. 에릭의 가면이었습니다. 제자리를 잘 해놨지. 지금까지 백스테이지의 이것저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뮤지컬 팬텀의 백스테이지 그리고 소품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플레이디비 덕분에 제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을 그런 소품들을 구경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연 준비하러 가볼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팬텀이 계속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부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많은 기쁨 얻어가시고 많은 가도 꼭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틴 다이어의 소프라노 임선혜였고요. 저는 이 버튼을 정토로 배우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텀에서 꼬미꼬미 쪼꼬미! 짠! 나타났다. 아, 쪼꼬미를 맡고 있는 팬텀에서 뮤슈 슐레 역할 배우 정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파리 오페라하우스 극장에서 극장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곳 샤로테 시어트의 극장장이 되어서 공연 전 긴장감 넘치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배우분들의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서 또 인터뷰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따라오세요.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대기실을 들어갈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까리엘, 시올레 접니다. 네. 그리고 필리 젊은 까리엘이, 젊은 까리엘이라는 게 정말 제가 너무 지금 팬텀 중에서 진짜 손에 꼽는 꽂힌 장면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발레신이에요. 거기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발레들이 안에 계시니까 한번 제가 몰래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볼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공연 전에 당 충전을 해야 되니까 맛있는 과자를 들고 드시고 계시는데. 자, 일어나서 먼저. 지금 플레이디비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랑. 아, 네. 잠시만요. 네, 다 드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노 윤정일입니다. 젊은 까리에르 역할 맡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저도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윤정일 씨 처음 만났는데 사실 되게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둘 다 문화 예술인이지만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고 좋은 발레리노인데 사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공감대도 많고 사실 이렇게 같이 뮤지컬 배우와 발레리노가 같이 공연하는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저는 팬텀이 유일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레리노로서 팬텀에 참가하면서 이 뮤지컬에서 발레 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몸으로 많이 다 표현을 하는데 이 팬텀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대사와 저희의 춤의 감정선을 같이 얹기 때문에 조금 더 관객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고 저희가 연기하는 것도 몸으로만 충분히 하는 것보다는 그 까리에리의 대사에 맞춰진 감정을 같이 또 연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저희도 춤을 추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고 또 아마 객석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도가 좀 높아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주변에서 뮤지컬 팬텀을 보셨을 때 약간 다른 반응이? 그렇죠. 이제 왜냐면 조금 춤 저희 발레곡은 춤에 더 위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팬텀이라는 작품에서는 감정 연기가 조금 더 많은 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드라마적인 거를 저에게 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거를 찾은 것 같다. 아니면 적합하게 그의 연기를 조금 잘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친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젊은 까리엘의 감정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시는데 이런 감정을 내가 발레의 이런 동작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면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 이제 지금은 네. 극장장애니까 가능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발레 공연에는 동작을 하고 뭐 회전 동작이 있으면은 이렇게 포즈로 끝나요. 이렇게. 네. 멋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팬텀에서는 조금 더 감정을 이제 더 연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작이 하나 끝나면 그 여자 벨라도바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돌면은 돌고 이제 가서 그 여자한테 뭔가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감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잘생겼죠? 네. 제 얼굴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극장장 쇼를 자, 그 다음 잘생긴 우리 젊은 까리를 우리 윤정희 씨. 감사합니다. 네. 이따 무대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 이 동생, 배우로서 동생으로서 되게 저하고 호흡이 되게 잘 맞는 또 극 속에서는 루드 경감 역할을 맡고 있는 동생을 지금 저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들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귀가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방송 보기 때문에 안정한 모습으로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텀에서 루드 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경감. 네 평소 생활도 그렇게 좀 바른 생활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자 루드 경감 그리고 네. 배우 이강에게 팬텀이란? 팬텀이란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구해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 네. 우리 이강 배우님은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아니 사실 제가 팬텀을 오디션을 세 번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기간상으로 안 맞기도 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작품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시즌에 또 도전했을 때 루드는 네. 해보셨잖아요. 네. 나 이 역할이 좀 탐이 나.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어. 아 다음 시즌이라고 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먹는다면 저는 까리에르를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무슈 숄레는 숄레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텐션과 이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까리에르 네. 그때도 저희 같이 숄레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한 5년 뒤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년 뒤에 봐요. 네. 파이팅! 아 이번에는 팬텀에서 진짜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은 또 배역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매력 있는 또 팬텀에서 유일하게 저와 친구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와 친구 우리 애녹 배우를 한번 만나볼게요. 한번 대기실로 따라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팬텀에서 저와 친구이자 아 너무 좋아요. 동갑생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필립 창동 역을 맡고 있는 애녹입니다. 오빠들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음악도 딱 나오네. 비지가 나오네. 비지가 딱 나오네. 아유.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같이 공연하고 있지만 여성 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요? 아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애녹을 애녹 배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윗 가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건 뭐 샹동백작 역할이 워낙 스윗한 역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샹동백할 샹동 샹동이라니요. 큰일 나요. 샹동백작 역할이 네. 되게 어마어마한 재력가와요. 나 잘생겼다. 그리고 노래도 잘한다. 그죠? 근데 배우 애녹과 샹동백작과의 네. 공통점은? 공통점은 돈이 많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형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돈이 많다. 또 두 번째. 저희 그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 어떻게 돼서 우리 나오는 거예요? 수익가요? 똑같은 수익가요? 처음부터 그냥 될까요? 실제로! 저는 약간 저는 근데 무뚝뚝한 편이라 네. 샹동처럼 그렇게 뭐랄까 그런 스윗한 말을 마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시는 건데 아 연기파 배우였군요. 아 저는 일상생활인 줄 알았는데 본인하고는 일상생활 아 진짜 정말 맛있네요 말씀. 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팬텀을 지금 초연 때? 아니 언제? 6년? 네 초연 때 초연 때 하시고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일단 뭐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감사합니다. 들어오긴 했어요. 연습하면서도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6년이니까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초연 때도 너무 좋았지만 요번에 들어오면서 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아 이 정도로 전체 수준도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됐나? 그래서 아, 작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쨌든 그 극 속에서 크리스틴과의 그 러브라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팬텀과의 삼각한 게. 네. 네. 근데 그런 배우로서 그냥 인간적인 배우로서, 그러니까 샹동 백작과 크리스틴이 아닌 배우로서 네. 임선아의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서. 저도 존경해요. 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선혜 배우님의 실력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평소에 보여주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부분들, 인성, 그리고 작품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그 저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맞아.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네, 되게 큰 대장님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녀 같은 감성도 있고. 아 소녀죠, 소녀. 네. 가끔 저도 선혜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무대 위의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이분 정말. 좀 많이 존경하고 네. 그럼 이거 되게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친구니까 부탁 한번 할게요. 네, 네. 뭐요? 그 수익가의 샹동으로서 네. 플레이디비 시청자에게 스윗한 한 소절. 아 크리스틴 한 소절. 꿈에 그리던 그대 크리스틴 내겐 너무나 바보난 그대 크리스틴 날 이렇게 만든 여러분 제 친구예요. 너무 스위트하죠. 남자인 제가 봐도 스위트한데 왜 여성 팬들이 많은지 이해가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 친구 에노 샹동 백작과 숄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팬텀에서 저랑 키가 제일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저도 이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관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인사. 자 각자 본인 중에 짧게 아주 강렬하게 카메라 보고 플레이디비 시청자분들 하는 거예요. 시작. 안녕하세요. 이제 12살인 이시목입니다. 아 저요? 안녕하세요. 이제 3학년인 차승수입니다. 아 3학년? 3학년이 몇 살이죠? 13. 그럼 형이네? 네. 형이 잘해줘요? 네. 형이 잘해줘요? 네. 아,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해줘요? 잘 얘기해라? 둘다. 똑똑합니다. 어때요? 사실 무대에 쓸 때마다 매번 긴장돼요? 아니면 즐겨요? 저 신기부터. 저는 즐겨요. 즐겨요? 즐기는 것 같아. 네. 배워야 돼.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해요. 아, 나 지금도 못 즐기겠어. 떨려요. 자. 저는 즐깁니다. 즐겨요? 네. 어떻게 즐겨요? 무대에 가면서 뛰어노는 것 같이 즐겨요. 즐겨요. 그럼 만약에 팬텀은 이제 출연하고 있는 배우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난 이 역할을 꼭 하고 싶다. 어떤 역할? 저기. 팬텀에서요? 응, 팬텀에서. 저는 팬텀 하고 싶어요. 아, 팬텀? 그럼 팬텀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아,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자, 카메라 보고. 가자, 가자. 아, 괜찮아. 그렇지. 잘한다.
넌 네. 팬텀이야. 어, 됐어, 됐어. 잘했어. 네. 멋있었어. 와. 옆에서 이 인터뷰 듣고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 자, 나는 커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뮤지컬 팬텀에서 팬텀이야. 아, 똑같이 팬텀. 그럼 또 한 소절 안 들을 수가 없지. 자, 가자. 가자. 그 어디에 있나? 세상을. 역시 사랑스러운 팬텀이 되겠네요. 아, 그때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생각해보자. 까리에르. 까리에르 그때는? 아,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때 까리에르랑 팬텀으로 만나볼게요. 자, 셋이 파이팅 하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관객들한테도 인사. 여러분 보러 오세요 해줘. 크게.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분을 지금 대기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팬텀 역의 기현 씨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기현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준비하는데 벌써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 잘생겼어요. 눈이 왜 이렇게 잘생겼지? 여러분 메이크업을 했어요. 잘생겼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아, 예. 우리 플레이디비 시청자분에게 맡은 역할과 본인 소개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주십시오. 플레이디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팬텀에서 팬텀 역을 맡은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공연 시작 이제 1시간 전인데 뭐 네. 하고 계셨나요? 지금 40분 전이죠. 아, 40분 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인터뷰하다 보니까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맞습니다. 역시 배우는 정확히 공연자 몇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네네. 정답입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이제 공연을 위해서 마음가짐 이제 내가 팬텀으로서 오페라하우스에 사람 내리다가 지하에서 어떤 감정을 했다 이미지 트레이닝. 아, 그럼 지하로 내려가고 계시는군요 지금. 전 이미 지하에 있었어요. 아, 지하에 계셨나요? 있다가 아, 지금 깜짝 놀라서 몰라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자, 한 가지 더. 사실 팬텀 공연을 하면서 주연으로서 이 팬텀이라는 작품을 계속 끌고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얼굴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그냥 배우로서 네네. 그 역할이 아닌 그 규현 씨로서 좀 아쉽나요? 아니면 어떤 심정인가요?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장면 중에 반쪽은 모자이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끝까지? 지하에 있거든요. 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고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 팬텀을 봤을 때도 아, 저 마지막 저걸 하기 위해서 달려왔구나. 3시간 3시간 15분만 아, 달려왔구나. 네네네. 아, 정확히 지금 네. 40분 전 좀 네, 네. 하우스 오픈 했네. 하우스 오픈 했네. 새로운 시연들을 예,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네. 같이 들을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나? 아, 커튼콜이라도 공개하고 싶지 않나? 저는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끝까지?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커튼콜도 공연의 일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커튼콜 할 때 뭔가 막 완전히 그 여기서 막 헤어나서 하는 것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좋지만 그것까지도 되게 공연 일부러 생각해서 끝까지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규현 씨 되게 팬이거든요.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규현 씨의 신곡 커피를 들으면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되게 목소리가 스윗해요 사실. 네. 근데 팬텀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발성, 오페라의 각본 발성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종곡을. 네네,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뭐 다른 같은 에릭 역할을 맡은 형님들이 형, 뭐 동석이 친구지만 성악 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은태형은 성악 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팬텀을 많이 해오셨고 뮤지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삼총사란 작품으로 2010년에 했는데 그때 민영기 형 네.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 형이 막 내 죽음으로 증명하리라 막 해요. 네. 막 그래서 와, 나도 성악을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뮤지컬은 성악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이 곡을 저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그래도 조금은 약간 왜냐면 기본이 그렇죠. 소프라노, 뭐 팬텀, 네. 오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뉘앙스만 풍기면 되는 거지 제가 막 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진짜 역시 네. 그 말은 줄여서 얘기하면 천재예요 천재. 네. 그 말은 줄여서 얘기하면 천재. 제멋대로 하겠다는 얘기. 스윗한 보이스도 되고 아
오페라도 되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자, 팬텀과 본인의 그 성격 닮은 점이 있나요? 아 이거 진짜 좀 무서운 질문이다. 닮은 점. 뭐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팬텀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전 혼자 있는 시간을 뭐 잘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비슷하다. 어제도 낮 공연 끝나고 뭐 이런저런 일 보고 저녁 8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 6시까지 10시간이 지났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 거예요. 아, 혼자 쉬지도 않고? 아니요, 그냥 혼자서 그냥 뭐 이것저것 했는데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아, 혼자 집에 계시면서 쉬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것도 좋아한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텀 한 마디. 이게 뭔 얘기냐? 뭔 얘기? 별로 비슷한 게 없다. 아, 비슷한 게 없다. 팬텀과 규현은 비슷하지 않다. 하지만 최고의 팬텀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텀 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십시오. 아, 이제 우리 뮤지컬 팬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5월 20일 뭐 그쯤이에요. 네, 그쯤인데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지나간 극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 이제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쵸. 그렇고 우리 배우들이 우리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 캐스팅은 그쵸. 자신은 없어요. 누구라도 바뀝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오페라하우스에서 팬텀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규현 씨랑 이렇게 이런 얘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한 건 처음인데 네. 덕분에 제가 팬텀의 애정이 더 생겼어. 아, 고마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 상체만 나왔으면 좋겠다. 팬텀으로서 네. 상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굳이 했다는 건 네 편집해 주세요. 아니 한번 찍으란 얘기죠. 아 귀엽다. 네, 이제 35분 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팬텀 규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극중에서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도 사랑하는 저의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신칼로십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칼로십입니다. 신영숙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신영숙 저희 선배이자 배우 작품 같이 하는 제 아내이자. 아, 그래서 너무 강조하지 마. 제 아내이자. 다 아셔. 꼬미야? 다 알아. 저희 사랑스러운 요미. 꼬미. 자. 팬텀 사실 원년 멤버에 유일하게 지금 그렇죠. 다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 지금 출연 때부터 계속 하고 계시단 그렇죠. 말이에요. 어떠세요? 팬텀의 대장으로서 이번 시즌 어떻습니까? 제가 대장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이 칼로타 역할을 사랑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신경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이 공연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가 받았다 하면 이제 공연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고 에너지를 마음껏 얻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예, 칼로타가 그래서 칼로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칼로스는 꼭 하고 싶다 아니면 1년 내내라도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정말 사랑하는 역할이에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롤로타에게 조금이나 사적인 질문 아니고 질문이네요.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원래 푸딩, 젤리 푸딩 정말 그렇죠.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요미 꼬미를 또 아끼는 사랑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뭐 꼬미가 너무 사랑스럽죠. 네, 두 명의 꼬미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꼬미 쪼꼬미 다 같이 시작. 꼬미 쪼꼬미. 완벽한 호흡.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팬텀 아직 못 보신 분들 그리고 보신 분들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대에서 항상 제가 악역이긴 하지만은 그 커튼 콜 때 그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팬분들이 관객분들 너무 많이 와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막 이게 참으신 환호를 막 참지만 그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이 막 너무 막 저희가 막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이 그 감동을 꼭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오셔서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팬텀 파이팅! 여러분 어떠셨나요? 팬텀 백스테이지부터 배우들 대기실까지 그리고 인터뷰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전 개인적으로 팬텀 배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팬텀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네, 바쁘니까 지나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공연 전시 15분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긴장감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녹화를 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인데 뮤지컬 팬텀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감동과 그리고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27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안 보러 오신 분들은 꼭 보러 오시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우리 캐스팅 가서 또 여러분들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팬텀 많이 사랑해주세요. 꼬미 꼬미 있죠 꼬미? 어떻게 그대를 그의 품 안에서 거짓된 축복 속에 보내야 하나 붙잡으려 해도 내 손틈 사이로 내 사랑